혼수는 해올 필요 없습니다. 뭐, 침대야 바꿔야 되겠지만은 나머지 필요한 건 저희 집에 다 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인지. 한 식구가 되려면은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데리고 살까 합니다. 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우리 빈나가 외동이라 저 사실 손주 사위는 대리 사위를 얻고 싶었습니다. 장모님. 됐네 됐어. 제 마음이 이렇다 해서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. 우리 빈나가 수연군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니 저도 두 손 들었고요. 이 늙은이가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? 손녀딸 보는 그 낙밖에 더 있겠습니까?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은 제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고 해서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. 자, 그래서요. 분가를 시키면 낫지 않을까 해서요. 어떠세요? 글쎄요. 그건...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신혼집은 이쪽에서 마련하겠습니다. 집을요? 네. 한 80평 정도 아파트면은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요. 아, 분가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알아서 챙겨야 되겠죠. 지금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.